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해서 연결해서 펌프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다. 아, 나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는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펌프가 실질적으로 뭐 한다? 흡입할 수 있는 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펌프가 같은 높이에 수조하고 같은 높이에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조보다 먼저 낮아지게 되면 얘를 물을 끌러 올라갈 때 여기 자체적으로 리콰이어 펌프 제조사에서 효성 펌프, 윌로 펌프, 금성 펌프, 동원 펌프 뭐 여러 가지 펌프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구비 흡입 양정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여 이쪽에서 마찰 손실하고 뭐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높이 차로 인하여 뭐 한다? 펌프를 흡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AV라고 불렀고요. MPS AV라고 불렀고, 요런 문제점이 있었고. 자, 두 번째, 펌프가 너무 얘가 뭔다? 팍팍 치고 나가. 압이 너무 세진 거야. 그래서 그런 압이 세지는 문제점을 뭐라 부른다? 관내에 흐르고 있는 물의 유속이 급격히 바뀌어 관내 압력이 이상 상승하게 되어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격현상이라 부른 겁니다. 당연히 얘는 무슨 운, 펌프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예?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펌프의 이론은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배관 내에서 뭐 한다? 배관과 펌프에 손상을 주는 현상을 우리가 수격현상이라고 부르고, 압력 변동에 따라서, 압력 변동에 따라 수격성의 배관이나 기기 내부에서 발생하는데, 자, 여기는 뭐 속도차가 충격량에 의해서 우리가 노 큐브라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합니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수격현상을 이론적으로 뭐 한다? 정리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항상, 뒤에 가서 하겠지만, 베르니어 공식은, 자, 이쪽에 뭐 한다? 운동 에너지, 이쪽에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자, A 부분하고, 관내에서, 펌프가 있던 이쪽에 있었겠죠? 이쪽하고, 이쪽에서 A라고 할게요. A 부분하고, B 부분. 부분하고, 자, 봤는데, 1번과 2번이겠죠? 1번과 2번이 있는데, 부분에서, 자,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한다고? 여기서 위치는 같으니까 삭제해버린 거고, 이쪽을 정리했더니, 뭐 한다? 속도 차이에서 압력차가 발생하는 게, 속도 차이에서 압력차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뭐 한다? 수격현상이다. 여기서 수격은, 자, 물의 속도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변합니다. 자, 뭐 한다? 속도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변한다? 배관 내에 변하게 되면 배관 내 구부러진 곳에서 충격파. 우리가 구부러진 건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얘를 엘보라 부르죠. 또 배관 내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T라 부릅니다. T. 엘보 T. 특히 엘보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급격한 이런 데서 뭐 한다? 충격력을 주게 되고 배관이 뭐 한다? 배관에 가해진 충격력은 압력이 발생시켜 이것은 압축파 형태로 뭐 한다? 배관에 왕복하면서 망치로 배관을 두드리는 일단 소리를 냅니다. 자, 소리만 나면 상관없는데 뭔다? 충격파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격현상이란다. 그래서 수격현상은 이론적으로 뭔다? 다시 해볼게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자,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F는 ma라는 공식도 쓸수 있고 요걸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 자, 이게 발생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 원인이 뭐냐 했더니, 원인은 펌프의 기동이죠. 아니, 펌프의 기동인데, 자, 펌프의 기동도 있지만, 수격현상은, 자, 이게 펌프의 기동과 급정주도 있지만, 사실은 뭐 한다? 밸브에서 급격히 뭐 한다? 동작을 시켰을 때도 일어납니다. 수격현상.